안녕하세요. 경기도 평택에 살고 있는 34살이라고 합니다. 이빨 타투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원래 타투를 좋아했어서 몸 이곳저곳에 조금씩 타투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의미 있는 타투를 하려고 고민을 하던 찰나에 이제 아무래도 팔에 하다 보면 제 눈에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볼 때마다 그 의미를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게 돼서 긴 팔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각 부위마다 의미를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네, 일단 제 어깨 부분에는 성모 마리아상이 있는데요. 성모 마리아상은 제가 종교가 천주교여서 성모 마리아상이 이제 기도를 드리는 그런 타투가 있고요. 그 밑에는 제 어머니와 제 친동생 가족 사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 실제로 사진을 타투이스트 분에게 의뢰를 해서 그대로 타투를 새겼고요. 그 다음에 팔 안쪽에는 이제 제 전신적 지주이자 그 다음에 저에게 운동을 항상 수련을 해주시는 제 스승님의 시그니처 문구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팔 하박 부분에는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운동을 뜻하는 유술 띠와 그 밑에 제가 승급받은 날짜가 적혀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저에게 띠를 메어주시고 항상 승급을 해주시는 제 스승님의 마스터 조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깥에 팔 바깥쪽에는 사자가 한 마리 있는데요. 그 사자는 팔 전체적으로 좀 평화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를 원해서 이 가족 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마치고 온 사자를 표현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사자가 있습니다. 혹시 다음 타투 계획이 있으신가요? 사실 제가 지금 한 작업자에게만 등 한 판과 이제 긴팔 작업 그다음에 여기저기 많은 곳을 받았는데 사실 이번 작업을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반대쪽 팔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왼팔은 조금 가족적이고 평화적인 거를 새겼더라면 이제 오른쪽에는 조금 전장에서 싸우는 그런 전투적인 그런 이미지를 좀 넣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투에 대해서 보시면은 주짓수랑 스승님이랑 가족에 대해서 되게 많은데 먼저 몇 가지 여쭤볼게요. 네. 혹시 나에게 주짓수란 일단은 처음에 저도 이제 동호인으로 시작을 하게 된 운동인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를 넘어서 삶의 일부분이라기보다는 삶의 되게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스케줄적으로만 봐도 뭐 월화수목 금 토요일 뭐 일주일 하루 빼고는 모두 수련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남들은 단순히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풀고 건강 증진 목적이 있지만 저한테는 그 이상의 목적이 있는 좀 의미 있는 그런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스승님을 되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나에게 스승님이란? 제 몸에 그 가족을 제외한 정말 피 한 방울 안 섞인 다른 사람의 이름이나 다른 사람의 의미하는 타투를 새기는 게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실제로 제 스승님도 제가 이제 이거를 결심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똑같이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근데 그거에 대한 걱정 없이 그냥 스승님께 동의를 구하고 팔에다 타투를 새길 정도면 어떻게 보면 정신적 지주 멘토를 떠나서 그 이상 제가 항상 의지하고 배우고 싶은 그런 훌륭한 제가 존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족 사진이 되게 많잖아요. 네. 나에게 어머니나 제가 사실 막 엄마랑은 사이가 엄청 좋고 지금 항상 화목한 가족인데 제가 항상 엄마한테도 미안한 부분이 많게 늘 살고 생활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켜드리고 싶고 그리고 항상 옆에서 평생 보고 싶은 그런 어떻게 보면 제 뭐 부모리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생도 옆에 이제 같이 새기셨잖아요. 네.
나에게 동생이랑? 동생이 이제 일반인과 다르게 조금 몸이 이제 건강이 좋지 않아서 동생한테 있어서는 제가 전부인 그 친구입니다. 그 친구한테 있어서 조금 더 크고 용맹하고 멋진 형이 되어주고 싶어서 항상 동생은 저한테 있어서 어떤 삶의 책임감과 그런 목적을 지어주는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타투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한마디 혹시 해주실 수도 있나요? 제가 사실 몸에 타투가 많다 보니 어렸을 때부터 타투를 했었고 지금까지도 몸에 타투가 가장 또래 친구들 비해서 많은 편이기도 한데 주변에서 많이들 질문을 하세요. 뭐가 이쁘겠냐, 뭐가 좋으냐, 뭐가 추천해달라 하시는데 저는 그때마다 늘 이렇게만 말씀드립니다. 어찌됐든 본인 몸에 새기는 건데 내 눈에 이쁜 걸로 내가 마음에 드는 걸로 신중히 잘 생각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 될 텐데 혹시 뭐 따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거나 하시면은 저는 사실 타투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이고 추천하는 1인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저희 나라에서는 많이 이게 보급화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은 아직은 저희가 외국보다는 조금은 이런 색안경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저희 나라도 조금은 이제 타투 선진국처럼 조금 하나의 문화화 됐으면 좋겠고 이게 타투 좋아하는 사람 1인으로서 좀 타투가 좀 더 멀리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패션, 액세서리 같은 개념으로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왔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제 팔에 새겨져 있는 저희 어머니와 동생 항상 사랑하고 그다음에 스승님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광고야? 광고 오징에 넣어놨구만. 네, 광고 오징에 넣어놨습니다 지금. 한 번 더 할까요? 또? 야, 몇 개를 넣는 거야? 아니야 이게 되게 양쪽에서 나오니까 이게. 아. 네. 오케이 괜찮아? 괜찮습니까?